탈북자라는 것은 가령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파키스탄 정도의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먹고 살게 없다. 그럼 파키스탄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흘러흘러 어디 다른 나라로 이민을 너무 하고 싶어요. 잘 사는 나라로. 근데 그잘 사는 나라, 뭐 가령 미국이라고 그럽시다. 미국에서는 다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 나라를 인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랬는데 자기를 정치적으로 탄압을 한다라는 걸 내걸면 인권이라는 걸 이름 하에 그 사람을 그 나라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편입니다. 그 심사를 할 때.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라는 명목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거일 수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남한 사회로 왔는데 뭐 대척점에 있는 북미 관계에서 미국 쪽에서 돈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래갖고 막그 대북 전단을 살포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건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그런 걸 이끄는 대표가 돼서 마치 그 북한이라는 체제라는 것은 물론 독재이긴 하지만 독재라는 거는 뭐 러시아도 독재일 수 있고 뭐 남미 쪽에도 독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파 독재도 있고 좌파 독재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 체제는 그냥 왕국처럼 돼가지고 좌파 독재를 하는 거죠, 북한은. 근데 단지 제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점은 그렇게, 리더들의 생활이 너무 화려하다라는 것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북한 사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념적으로 뭐 대북 살포를 한다 그래서 그게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박상하 대표의 배우는 누구냐 봤더니요. 김홍도라는 사람이었어요. 2015년도에 김홍도 목사의 연락을 받고 개신교인이 된 사람이 바로 박상학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홍도라는 사람은 뭐 세습, 횡령, 불륜 뭐 이런 논란거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 사람이 반공하고 친미를 하는 사람으로 이명박계입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을 열심히 지지한 게 바로 김홍도라는 사람이에요. 금난교회 그 이름도 유명한. 그렇게 그러니까 글쎄요, 목사라는 자리는 차라리 그냥 개개인의 애환을 다독거려주는 하나의 그 종교 새로 남는 것이 좋고. 너무 정치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수가 많죠. 근데 어쨌든 이명박을 지지하는 두 사람, 김문수 또 금난교회의 김홍도 이 사람들이 박상학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명박계가 지금 통합당이나 또는 부정선거를 내세워서 지금 굉장히 힘을 모으고 있는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력의 분명한 선이 없이 지금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반공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냐? 뭐 북한에 문제가 있으면 왜 그게 문제가 될까? 뭐 남미의 좌파 독재, 뭐 우파 독재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은 그러면 뭐 우파 독재가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더 객관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탈북자 박상학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념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고 그 배후 세력이 돈을 쥔 세력이라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그렇고 또 이명박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명박계가 정권을 탈환한다 그렇게 되면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공정하고 특권층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이 탈북자 대표가 돈을 이제 모금을 하는데 이 웰스파고 뱅크라는 곳에 무슨 처치를 교회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거든요. 미국 교회한테 왜 돈을 모아서 직접 줘야 되는 건지 이거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아니 미국 국방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또 저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박상학 쪽에서 지금 세 갈래로 돈을 모금했다 그럽니다. 그랬다 보니까 개인 계좌가 있었다 그래요. 그 개인 계좌는 지금 윤미향 사건 때랑 똑같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 계좌 때문에 이 사람을 또 조사가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투표를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겠다고 그러고 2020년 2월 달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아이디에 대해서 투명하게 드러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도입을 한다? 지금 부정선거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유럽은 왜 그 수개표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글쎄요. 객관적으로 왜 생각들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는 이 투명한 그 투표함으로 선거를 했어요.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녹색당에서 굉장히 그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투표함 때문에 이렇게 캡처한 걸 보여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푸틴이 2036년도까지 그 집권을 할 수 있다. 그런 일종의 개헌 같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투표함이 투명하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투명하지도 않고 어떻게 전자식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해 먹어야 되는지 그거는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지금은 못도 안 되니까 이렇게 그 블록체인 투표라는 거가 과연 뭘까? 뭐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도 그냥 진행을 할래나? 그 외에 또 문제가 있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의 5천 조카와 사모펀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사법부가 유죄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때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이 정경심에 대해서 공범 여부가 성립이 되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세 개 혐의가 근데 두 개 혐의는 공범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3대 2니까 결국은 공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쟁점을 보면은 정 교수가 조 씨한테 조 씨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이거에 대해서 공방이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걸 대여금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무죄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법부라는 것은 행정부 소속에 거의 가까워요. 사법부에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권이
직권을 이용해가지고 이 돈벌이를 하는 것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 검은 유착의 그 구조와 배후와 그 과정.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클리어하게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범죄 행위다 아니다 이런 걸 결정을 할때 재판부라는 것이 행정부 소속이면 조국과 조국 그 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감싸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당연한 소리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문제가 많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글쎄요.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어느 사회나 그 문제를 좀더 클리어하게 그 보여주고 매스컴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레이지 뭐 네티즌이면 네티즌 뭐 일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고 그래야 그 사회가 조금 더그 공정성에 가까워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